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그 어떤 것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여기에 사람이 딱 부딪히면 봉착한다 그러죠. 봉착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좌절감이 찾아와요. 이걸 자포자기라고 하죠. 아,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질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낙심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겨울 경제 한파를 어떻게 이겨낼까 캄캄함 속에, 무력감 속에,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속으로, 늪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의 늪, 이러한 고난의 늪에서 과연 인류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중요한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기사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끄집어내죠.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라납니다. 입양되어서 자라나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탄로나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죠. 거기서 장인의 양치기를 40여 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왕자로 자라나고 또다시 40년은 알지도 못할 미디안이라는 광야 속에 양치기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양치기의 세월 속에서 지난 40년 왕자로 자라난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가지고 있었던 힘, 야망, 얼마나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 대제국의 왕자인데 그때 능력, 무용, 전술, 전략,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전 다 세월 속에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 들고 있는 지팡이, 하얗게 쇈 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뿐. 이게 세월의 힘이죠. 세월의 장사가 없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땅을 한탄할 수도 없고 이 초라한 노인, 어찌 회춘할 수 있는 길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허망함, 허망함.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한숨.
절망이죠. 그래도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애굽의 왕자인데, 근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80세가 된 노구를 이끌고 있는 자신, 절망이죠. 무심한 세월 속에서 오늘도 양을 치러 아무 생각 없이 광야를 가는데 저쪽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활활 타는데 이게 보통 이 사막이라는 게 뜨거운 날씨니까 나무에도 가끔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붙은 나무가 다 타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종 있던 일인데 아니 이게 웬걸 계속 타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40평생 양치기를 해왔고 80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인데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이 큰 광경이 도대체 뭐냐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까이 가는 중에 느닷없이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서 엎드려가지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죠. 유월절의 밤, 홍해 도하, 성막을 봉헌할 때 임재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 이 수많은 장면 중에서 뽑을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 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모세를 불렀던 이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고난 속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첫 번째,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명기사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쓴 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거 모세가 쓴 겁니다. 이 당시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다 모세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내가 끝에 섰구나. 다 지나갔구나. 이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젊은 날에 꿈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왕년의 왕자였는데 그 야망 비전 다 사라진
절대 절망의 인생의 끝에 선 모세.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그때 인간의 시간은 끝이고 인간의 시간으로는 절대 절망인 그 지점.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 뭡니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젊은 날 잘 나갈 때 좀 써주시지. 그때 좀 부르시지. 아, 나 돈 좀 있을 때, 나 힘 좀 있을 때, 나 능력 좀 있고, 머리 좀 새까맣을 때, 인맥 활용하고, 지식 가지고 있는 가방끈, 뭐 좀 모아놓은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그때 부르시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손에 든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빈손 다 지나간 세월 부둥켜 안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나이 팔순 삶의 끝 그 지점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나이 들었다. 나는 세월 다 갔다. 라고 인간이 포기하고 좌절한 그 절망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봐.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모세 80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더 쓰십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 80에서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다시 40년을 역사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엎드린 모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갑자기 땅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광야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황폐하고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고 사막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고 황폐하고 척박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름 없는 땅, 버려진 땅, 뭐가 피었다, 뭐가 사라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땅. 근데 거기에 사실 피었다가 지는 이름 모를 그 가시떨기 나무, 누구도 기억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땅이 영광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죠. 루스라는 땅에서 노숙을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저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선 땅,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고 너 후손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깨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리고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 돌베개를 이 돌베개는 성전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땅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죠.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 이미 다 끝난 사람입니다. 모세 인생의 끝에 산 사람이 광야가 노인이다. 다 쓸모없다. 버려진 존재다, 끝난 존재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지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흙이 뭐가 됩니까?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가 뭐가 됩니까? 유가 되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버려진 땅, 광야 같은 땅, 사막 같은 그런 존재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거룩한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셔요.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신이 신분을 얘기하는데 노예와 종이 되란 소리예요. 이건 다른 말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그런 존재. 더 나아가서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복종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노예죠. 절대 복종해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중에서 복종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권리 포기죠. 이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는데 이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너 이 권리를 가져갈래 포기할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룻기 4장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아주 참 좋은 모델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그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룻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는 거꾸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포기한다. 라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벌거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선언,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은 인간의 모든 더러움이 결집된 곳 아니겠습니까? 모형적으로. 근데 그거를 벗으면 냄새 나잖아요. 인간의 허물, 죄, 모든 것이 묻어있는 거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벗으라는 거예요. 죄악, 오염, 그 더러운 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가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어라. 포기할 권리마저 내려놓고 나이 80에 나는 끝났는데 이 코로나19 속에 더 이상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붙들 것도 없는데 그거마저 그 포기할 권리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끝 마지막 절망의 늪에서 다 내려놓고 허전한 허망함을 끌어안고 만난 그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젊은이도 왕자도 할 수 없었던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이 노인이 해냅니다. 이게 이 나이 80 먹은 노구의 몸을 가진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서 해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